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은 베이비도지 민코인 들고 왔고요. 자, 베이비도지가 최근에 이 투표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 베이비도지 코인의 시가총액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커뮤니티 측의 계획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제 투표 마감일까지 하루 정도밖에 안 남은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바로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베이비도지 토큰 계약에 대해서 포기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고요. 자,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 토큰 계약이 파기가 되면 악재가 아니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베이비도지 측에서는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를 함으로써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에서 탈중앙화와 신뢰를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해당 안건을 상정한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투명성과 보안의 원칙에 부합을 해서 계약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측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고 투명성과 보안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채택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솔라나 네트워크 채택 투표는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자, 종료일 이제 이틀 정도 남았죠. 그리고 투표 지금 압도적인 찬성률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거래 속도를 개선을 하고 수수료를 대폭 감소시키며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해당 투표도 여러분들 1인 1표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로고 변경 투표이고요. 자, 기존의 전신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얼굴에만 초점을 맞추는 투표인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이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베이비도지 자체 상품과 실생활 상품의 생산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투표고요. 자, 지금 찬성률 92.5% 기록하고 있고 반대율도 낮진 않죠. 자, 투표 종료까지 약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투표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최근에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하루 만에 무려 10만%나 급등하는 민코인도 속출하고 있죠. 자, 혹시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 코인에 하루 전에 단돈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이 코인을 놓친 거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크게 오기 때문에 최근에 민코인 강세장에서 저희 채널 꾸준히 보셨다면 아마도 큰 수익을 벌어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민코인 스터디방을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회원분들 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 높은 민코인 종목 정보와 더불어서 민코인 거래하기 위해서 플랫폼 등을 잘 다루지 하셔야 되는데요. 관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최근에 터보코인과 브렛코인 그리고 마더코인 등 다양한 민코인들로 수익을 많이 보셨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에서 한발 빠른 민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에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투자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민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황 정보, 알트코인 종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참여 안 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자, 특히 코인 투자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정보력이 많은 투자자가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코인 투자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억 8,200만 달러 수준이죠. 자, 하나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베이비도지의 원조격인 도지코인의 기존 모델인 카보스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도지코인의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도 일정 수준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베이비도지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중앙거래소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만 아직 상장 투표 진행 중인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요. 바로 바이낸스 선물상장 투표이고요. 자, 베이비도지가 지금 현재 선물상장 득표수 4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총 득표수는 35,069표를 받은 상태죠. 특히 최근에 이 터보코인이 바이낸스 선물상장이 됨에 따라서 자, 득표 순위가
중위권에 위치했음에도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지도 향후에 선물 상장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1등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뒤집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 베이비 도지 상장 원하시는 분들은 1인 1표씩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이비 도지는 대표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민코인 중 하나이고요. 팔로워 수가 무려 210만 명 정도나 확보돼 있죠.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 장기 홀더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지금 현재 다양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베이비 도지 향후에 큰 시세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투표에서 안건 상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그러면 이 베이비 도지 잡아드리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